공자하고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겁니까? 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한 교수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중국인 교수님인데 우리가 보통 화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예. 네, 화인 교수님인데 이분은 지진 연구가세요. 지진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교수님인데 저를 왜 연락했냐면 메이터스 변호사님을 섭외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님 섭외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한 번도 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님은 중국인 이름이 들어가면 잘 아는 분이 아니면 열지 않으세요. 해킹 이메일이라든지 프로그램이나 그 OS 시스템 자체를 파괴시키는 바이러스가 되는 이메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안 열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섭외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했더니 교수님이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7년 정도 미국 생활을 하셨는데 중국에 있을 당시에 파룬군 굉장히 나쁜 걸로 알고 이제 그대로 허위순전대로 믿고 위구르도 아주 나쁘고 티베트도 독립운동을 왜 하는지 이렇게 좋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하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성토대회에 나가서 본인의 원고가 채택이 돼서 그 사람들은 되게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러셨어요. 그 교수님이. 근데 17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생각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처음에는 서양인들이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중국 화인들한테. 근데 나중에는 17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속았구나라는 인정이 되더라는 거죠. 17년 걸렸구나. 네, 17년이 걸린 거죠. 근데 그래서 그때 뭘 하시고 싶었냐면 본인 학교에 포틀랜드 주립대학에 그 공자 학원이 있는 것을 아시고는 이 학원을 폐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연합회에서 공자 학원이 어떤 단체라는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조사가 이루어진 게 발표된 게 2017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성명서가 발표된 게 2014년 캐나다와 아니면 처음에 시작은 캐나다였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와 연합해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게 2014년이었는데 이분이 계속 읽고 계셨던 거죠. 공자 학원이 도대체 뭐 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속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니 이건 바로 잡아야 돼. 그것도 교육계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 묘한 게 있어요. 이태과 공자학원의 관계에서 이제 화면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차이나 트리뷰널 중국 재판소 컴퓨셔스 In the name of Confucius 공자라는 미명하에 이제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판결을 내린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산당의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 재판소는 그 장기 이식과 관련된 부분의 범죄 행위를 판결을 내렸다면 이 공자라는 미명하에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전 세계에 연대를 해서 공자학원 폐쇄에 대한 움직임을 이끌고 있는데 캐나다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중국의 통일 그 전선 전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통일선전, 통일선전 전술 이렇게 통일선전 전술에 가장 필두의 공자학원이 있다. 그리고 이 공자학원을 대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판결이 뭐냐? 폐쇄시키는 거다. 이 영화는 한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메오에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지금 해외에서는 다 상영회를 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많은 이제 학계에 계시는 분들 또는 이제 NGO에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대학이 공자학원을 폐쇄시켰던 굉장히 파워풀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캐나다의 그 한 학교의 공자학원 폐쇄시키는 과정을 전부 다큐멘터리로 촬영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지금 이제 저희도 상영회를 꾸리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모임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나는 뭐 네. 한국의 대학에 저런 게 들어온다 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엄청납니다. 뭐 그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위구르나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기술들을 다 가지고 수출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태과 공자학원의 관계가 이렇게 어떤 이념적인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또는 방향성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공자학원 폐쇄 운동과의 공통점인데요. 인물과의 공통점도 같이 우리 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는 아까 저기 강제장기적 줄 얘기했을 때
실제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 최초의 보고서 보고자입니다. 예. 근데 이분은 변호사니까요. 이분이 인권보호 변호사고 난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013년에 한 사건을 의뢰를 받습니다. 의뢰자는요,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의 공작원 강사였습니다. 강사가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서 신분의 보장을 받아야 되는 상태여서 망명 신청을 하고 싶었던 거고, 메이터스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택과 이택의 자문위원과 소냐 조의 망명 의뢰 사건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택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자문위원 조사를 하면서 꾸준히 지켜보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아가씨가 소냐 조입니다. 소냐 조입니까? 네, 소냐 조입니다. 공자 학원에서 강사였어요. 강사였고 막내. 네. 근데 이 소냐 조가 강사가 될 때 원래 공자 학원은 파롱 수련생은 강사를 될 수가 없습니다. 임용해서 못하게 합니다.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그런 차별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공자학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이 모두 중국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데려다 와서 강의를 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주 트레이닝이 확실하게 되어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뇌교육을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교재와 교육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중공이 원하는 관점을 이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히든하게. 그리고 어떨 때는 아, 이 사람은 됐다 싶으면 완전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뭐 중국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무료로 보내주고 생활비까지도 지원하는 네, 그런 식의 이제 단계적인 절차가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간첩 조직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인맥을 심는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 장학생을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소냐조는 우연하게 이게 그냥 외국에 가서 내가 외국에 가니까 나는 외국에서 자유롭게 발음을 수련할 수 있게 된다. 이것에만 좋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서약서를 써야 되는데 여기 발음 수련자는 여기에서 강사로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혼자 방 안에 갇혀서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다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자신이 발음 수련자이거나 티베트 독립운동가라는 상황이 드러나게 되죠. 이 사람은 서명에 안 가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에 마치 감옥에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소냐조가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강사로서 나는 근무하겠다가 된 거죠. 그래서 강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고통에 시달리죠. 자신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또 중공의 허위 선전을 그대로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용기를 내고 탈출을 결심했고 이제 망명 과정을 겪게 되면서 사실은 목숨을 생명을 놓고 어떻게 보면은 벌린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요 공자라는 이명하에 요 영상을 잠깐 좀 사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비메오로 구입해서 보실 수 있고 이거는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中共在一年之中就会出十几亿人民币撒到国际社会. We've received about $1 million worth of books and materials. If you are capable to open those Confucius Institute around the world, you have an influence. You have a way in. 孔子学院很多人都在问我你是这个软实力的重要组成部分什么因为我们想扩大我们的这个影响力 We want to see an end to this. I don't see the point of carrying on the conversation any further. I will not continue if you want to keep talking about this. Please. No, I'm sorry. The minister's unavailable to do an interview. To be honest, I didn't really appreciate your email yesterday suggesting that we're hiding from the kingdom being died. 那就是被投到监狱。 所以到最后就还是钱。I hope you could guarantee no one will suffer like me anymore. They plan in terms of generation. It is the Trojan horse. It's a gift, and don't look a gift horse in the mouth. I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s attempting to infiltrate us, then we have to resist that with all our might. We are not at war with China.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belief, I urge you to vote to terminate this agreement tonight. 뭐 하는지 알긴 해요. 그 뭐 네. 자기들 사상을 계속해서 이제 퍼뜨리는 거잖아. 그렇죠. 예. 중화 중심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니까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의혹이 드러났고요. 공작원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냐조는 망명이 허가가 되게 돼 있었죠. 한국이 문제네요.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한국 문제는 좀 따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뭐 본다 하면 정부가 통제하고 있고, 즉 중국 정부가 공장 통제하고 있고, 그 교사들이 비자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사들을 양심 없이 할 수 하게끔 좌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같은 캠퍼스 내에 있으니까 이런 단체가 캠퍼스 내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이렇게 단속하는 법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작원은 지금 국립대학에도 존재하거든요. 네. 일본에는 국립대학에는 그런 공작원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대학 내에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이제 학생들이 점점 중공에 대한 좋은 발언을 하기 시작하죠. 왜? 내 학교에 있는 단체인 거예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하나 더 넘어서서 대변인 역할. 아까 그 장기 적출도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양심이 좀 꺼려요. 나중에는 돈 벌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점점 이제 대변인 역할을. 고가 끼이는 거지. 네, 고가 끼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미중 경제 안보 보고서 2018년에 나온 보고서에 하면 보시면 이렇게 통일 선전 활동들. 제일 공작원이 옆에 있고요. 심지어 중국의 학인학자연합회, 우리 한국 뭐 유학생회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런 단체들이 다 이렇게 사실은 중공을 선전하고 세뇌교육을 그 국가에 하고 있는 거죠. 늘 저 사람은 멋지는 거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쵸.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인간이 그냥 뭐,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걸 별로 네. 원치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심각하죠. 예. 네. 돈도 다 저렇게 좋다고 또 따라서 그냥. 네. 저렇게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뭐, 아까 그 100만 달러라고 그러죠. 그죠? 100만 달러. 밀리언 달러. 우리나라도 10억이잖아요. 네. 한 공작원이 하나 개설될 때. 10억을 줍니다. 중국에서. 그 다음에 유지비 1억씩을 줍니다. 해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돈을 버니까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호스트가 되는 거죠. 예.